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유치원의 입학 관리를 투명하고 편리하게 하도록 처음 학교로라는 프로그램이 가동됐습니다. 하지만 경남의 사립 유치원은 예상과 달리 참여가 저조해 도교육청이 비상 대응에 나섰습니다. 천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원 신도시에 문을 연 정원 148명인 공립 유치원입니다. 내년 신입생 모집이 시작되자 경쟁이 벌어질 정도로 인기입니다. 하지만 예능과 같이 학부모들이 원서를 접수하려고 줄을 서지 않습니다. 인터넷 처음 학교로에 접속해 경남 전체 가입 유치원을 검색하고 입학 신청과 배정까지 받습니다. 추첨으로 입학생을 정해 발표하기 때문에 선착순 경쟁도 없고 공정성 시비도 없습니다. 투명성과 어떤 공정성이 확보된 이 시스템으로 인해가지고 학부모님들께서는 유치원을 출발선에서부터 신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 학교로에는 국공립 유치원은 모두 가입돼 있고 사립은 선택입니다. 경남은 양산이 28곳으로 가장 많고 통영 6, 창원 의창 3, 진해 2, 성산 1, 사천 3, 김해와 함안 한 곳입니다. 전체 273곳 중 45곳, 16%에 불과합니다. 지난달 말까지만도 사립 가입률이 20%를 웃돌 것으로 조사됐지만 며칠 사이 이탈이 속출한 것입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사립 유치원 단체가 처음 학교로에 참여하지 말도록 압력을 가한 것으로 파악해 추가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참여하면 혜택도 주기로 했습니다. 15일까지 일반 모집할 수 있는 기간을 더 연장했고요. 그다음에 사립 유치원을 이제 유도하기 위해서 차등 재정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고. 당정은 사립 유치원 대책에 회계 부정을 막는 에듀파이는 의무화했지만 처음 학교로는 권유에 거치는 허점을 남겼습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식물과 동물, 지형 등 국내 450여 개 천연기념물을 중심으로 한 자연유산을 보존하는 것은 현 세대에게 아주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인데요. 이러한 자연유산들을 통합적으로 연구하고 전시관리하는 국가기관 유치를 부산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하구 울숙도가 그 대상지입니다. 장성길 기자입니다. 문화재청 소속 천연기념물센터입니다. 지난 2007년 대전에 건립된 이 시설은 200여 천연기념물 표본과 패널 100여 개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간 부족으로 약 5만 점은 창고에서 잠자고 있는 형편입니다. 규모를 확장하고 시내 한복판이 아닌 보다 의미 있는 장소에 위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었고 부산시가 지난 2016년부터 유치에 뛰어들었습니다. 천연기념물 179호로 지정된 낙동강 하구 을숙도에 이 시설을 이전 건립하겠다는 것. 규모는 3배 확장하고 문화재청과 협의해 명칭도 천연기념물센터에서 국립자연유산원으로 바꾸어 진행합니다. 부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자연유산원이라고 새로 생기는 거잖아요. 어떤 한 분야를 새로 개척하는 거니까. 그리고 국제교류나 이런 것도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고 부산의 아이덴티티하고 굉장히 맞다고 봅니다. 부산시는 현재 5천만 원을 들여 국립자연유산원 건립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뚜렷한 경쟁자가 없습니다. 문화재청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진행 등의 과정에서 부산 정치권의 지원을 요구하는 등 부산 유치에 우호적이라는 점도 유리합니다. 하지만 현재 운영 중인 자연 분야 기관의 기능이 부산시가 계획하는 국립자연유산원과 다소 겹치는 만큼 타당성 조사 통과를 낙관할 수만은 없는 형편입니다. 국립자연유산원의 부산 유치 여부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쯤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 경남의 이번 주 주요 소식과 행사 등을 미리 들여다보는 순서입니다. 이번 주는 39일 동안의 경남도의회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또 창원시가 새 야구장 이름 선호도를 조사하고 목요일에는 프로농구 창원 LG 세이커스의 홈경기가 열립니다. 미리 보는 한 주 소식 진정은 기자입니다. 경남도의회 정례회가 내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39일 동안 이어집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을 비롯해 경상남도와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에 경남도 교육청이 학생인권 조례안을 제출할지도 관심입니다. 전체 도의원 58명 가운데 82% 이상이 초선인 경남도의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이번 주 토요일 전문가를 불러 예산안 심의학교를 열기로 했습니다. 창원시가 오늘부터 닷새 동안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새 야구장 이름 선호도를 조사합니다. 내년 2월 선보이는 마산 새 야구장의 이름 후보는
창원 NC파크와 NC필드, NC스타디움 등 3개입니다. 창원시는 시민 의견을 토대로 프로야구 NC다이노스 구단과 협의를 거쳐 오는 15일 새 야구장 이름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목요일 저녁에는 프로농구 창원 LG세이커스의 홈경기가 열립니다. 창원 LG는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창원체육관에서 고양 오리온스와 이번 시즌 두 번째 맞대결을 벌입니다. 지난달 27일 시즌 첫 대결에서는 LG가 오리온스에 107대 102로 이겼습니다. KBS 뉴스 진정훈입니다. 일명 황금사과라고 불리는 시나노 골드 품종은 인건비가 적게 들고 저장성이 높아 농가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요즘 포화된 사과 시장을 돌파할 새로운 종자로 황금사과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한희 기자입니다. 청송 사과 축제장을 수놓은 붉은 사과 사이로 노란색 사과가 눈길을 끕니다. 언뜻 배처럼 생겼지만 일명 황금사과로 불리는 시나노 골드입니다. 당도가 높으면서 새콤한 맛이 나는 게 특징입니다. 상큼하면서 뭐 레몬하고 사과하고 그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막 그런 맛이 나요. 빨간 사과보다는 저는 한번 이거 먹겠어요. 최근 3년 사이 보급이 늘면서 전국적으로 100여 헥타르가 재배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붉은 사과처럼 색을 내기 위해 반사판을 쓰거나 잎을 따줄 필요가 없어 인건비가 20%가량 절감됩니다. 반면 희소성 때문에 가격은 부사보다 20%가량 높습니다. 특히 시나노 골드는 부사보다 한 달 먼저 따서 내년 6월까지 저장하기 때문에 그만큼 저장성이 우수합니다. 청송군은 올해 사과 축제의 주제를 자연을 담아낸 황금 사과 이야기로 잡고 본격 홍보에 나섰습니다. 사과 재배지가 강원도 등으로 점점 늘고 있는 데다 전체 시장의 80%를 부사가 차지하고 있어 새로운 시장 돌파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과 명칭은 시나노 골드인데 우리 청송군이 상표 등록을 자연을 노래하다 청송 황금 사과로 5가지 브랜드를 신청해놨습니다. 이색적인 맛과 색으로 소비자들을 사로잡고 있는 황금 사과. 점점 고령화되는 사과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이 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한입니다. 다음은 경상남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 야마구치현의 NHK 방송국에서 보내온 뉴스입니다. 큰 소리로 웃으며 풍년을 기원하는 행사가 열렸다는 소식 등을 김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등학교 간호학과 졸업 예정생이 실습을 가기 전에 간호사 모자를 쓰고 결의를 다지는 데모식이 시모노세키 하야토모 고등학교에서 열렸습니다. 학생들은 촛불 앞에서 간호사 모자를 쓰고 나이팅게일 맹세를 낭독했습니다. 오바아짠토가 이토코노 하하오에가 간호사인데요. 니가쿠 야사신데요. 네, 요크 시테모라테르카라. 그래서 지분모 아, 고나리타이나토모테. 이들 학생은 내년 1월부터 시모노세키 시내의 병원에서 실습을 할 예정입니다. 큰 소리로 웃고 다음 해의 풍년 등을 기원하는 야마구치현 호우시의 와라이코우가 현지 초등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와라이코우는 호우시의 다이도 오마타 지역에서 가마쿠라 시대부터 전해지고 있으며 큰 소리로 세 번 웃고 그 해에 수확에 감사하고 다음 해에 풍작 등을 기원하는 행사입니다. 노도가 가래일그라이 다시갔다레스. 특히 와라이코우는 큰 소리와 좋은 표정으로 웃는 것이 좋다고 알려졌습니다. 메이지 유신 150주년 행사가 잇따라 열리는 가운데 하기시에서는 당시 조술본의 젊은이 5명이 영국 유학을 떠난 것을 기념해 중학생 5명의 영어 연설이 진행됐습니다. 또 하기 시내 모든 초중학생 2,900여 명의 사진으로 만든 가로 3m, 세로 4m의 모자이크가 선보였습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월요일인 오늘도 일교차가 무척 크게 벌어집니다. 오늘 아침 창원의 수온주는 7.8도, 진주는 1.9도까지 내려갔는데요. 한낮에는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특히나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20도 가까이 크게 벌어집니다. 입고 벗기 편한 겉옷으로 체온 유지에 힘쓰셔야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기가 많이 건조하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사고에 유의하시고요. 핸드크림이나 수분크림 등도 꼼꼼히 바르셔서 피부를 보호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대기가 안정됨에 따라 밤사이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어졌습니다. 현재 창원 대구계 가시거리는 110m, 하마는 600m까지 좁혀져 있습니다. 운전하는 분들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경남 전 지역으로 구름 한 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으로 안개가 끼어 있고요. 낮에는 일부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실시간 대기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역시나 내륙을 중심으로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동부 지역은 의령과 창녕 1도, 하만이 0도를 가리키고요. 창원과 거제는 7도 선에서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20도 안팎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도 내륙을 중심으로 0도 안팎까지 내려가 있고요. 낮 기온은 하동이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잔잔하겠고요. 해상의 하늘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낮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밤부터 구름량이 서서히 늘어나겠고요. 목요일에는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이번 주 내내 평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밀양시는 이달부터 행정 효율과 비용 절감을 위해 수도 미사용 가정에 고지서 대신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사천시는 내년 1월 말까지 선행과 문예, 지역개발과 체육 등 5개 분야에서 제22회 사천시 시민상 후보자를 공모합니다. 남해군은 출산 장려 지원금을 최대 500만 원까지 확대 지급하기로 하고 주민 의견 청취와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하동군 횡천면 하단마을 공동체가 최근 경주에서 열린 공동체 우수 사례 발표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인 대상을 받았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조선업 불황에 따른 경영 악화로 중단해왔던 대졸 신입사원 채용을 4년 만에 재개합니다. 채용 직군은 설계와 생산관리, 재무회계 등 모든 분야입니다. 대우조선은 전 세계적인 조선업 불황과 이에 따른 회사 경영난으로 2014년 하반기를 마지막으로 지난해까지 일부 경력사원을 충원하는 건 외 신입사원 채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옛 성동산업 마산조선소터에 기업 유치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동산업 마산조선소터는 전체 12만 제곱미터 23개 필지로 13개 필지에 11개 공장이 입주를 했거나 입주를 추진하고 있어 입주율이 56%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오늘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서 성동산업 마산조선소터의 기업 유치를 위해 시민의견 수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STX조선해양이 LNG연료로 추진되는 5만 톤급의 중형 탱커선 디자인에 대해 로이드선급으로부터 AIP 기본 승인을 받았습니다. AIP 인증은 선박 기본 설계의 적합성을 검증받는 절차로 STX는 LNG연료 추진 설비가 중형 탱커선에 적용되는 기술 개발이 완료됐음을 공식 인증받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TX는 이번에 인증받은 기본 설계가 국제회사기구의 강화된 환경규제 기준에도 충족돼 중형 탱커선 시장에서 선제적인 수주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이 경남과 부산, 울산의 산업위기 대응 특례보증 공급액의 40% 이상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신임 정윤모 기보 이사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추경과 예비비를 재원으로 산업위기 대응 특례보증 1,800억 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이 중 40% 이상을 동남권에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보는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이 위기에 직접 노출돼 있는 만큼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